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블룸버그 윤 대통령 펠로시 패싱은 치명적 실수, 전기차 폐착 시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의 외교 역량 한계가 전기차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국내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고 이른바 패싱한 것에 대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인 IRA에서 한국 기업을 패싱하는 것으로 되갚아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눈치를 본 부실한 외교 정책이 한국 경제에 독이 되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번 일로 한중 우호를 강조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미국 서열 3위로 불리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고 패싱했던 것, 그것은 일본의 태도와 지금 대만의 태도를 보면, 우리를 더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15일 리장수 중국 전국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장이 방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윤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 그리고 의전 수준 등에 대해서 미국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펠로시, 리장수 모두 미국과 중국의 각국의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펠로시 의장을 패싱했는데, 이 리장수 의장을 어떻게 대하느냐?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국회의장만 나와 있었는데, 여기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를 지금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윤 대통령 펠로시 패싱은 치명적 실수, 전기차 폐착 시작입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2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한했을 때 직접 면담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를 앞두고 변화를 모색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정의선 총수를 만난 상황에서도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잘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3개월 만에 이거를 뒤집어 버릴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거리가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여러 가지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지금 중국을 배타시하고 미국에 대해서 노골적인 굴종 외교를 보였는데도 윤 대통령이 뒤토록 승수를 얻어맞게 된 민망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나치고 단선적이고 앞뒤 계산 없는 일방적인 외교가 빚은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최근 블룸버그가 한국 바이든의 전기 자동차 정책 추진으로 배신당하다. South Korea sees materials in Biden electric vehicle push. 이렇게라는 보도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미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만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세금 공제를 놓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기차에만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배터리 부분에서도 한국이 거의 탑 수준을 달리고 있죠. 여기에서도 상당히 많이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블룸버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만났다면 인플레 감축법 통과 이전에 변화를 모색하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라도 적어도 왔다 갔다 할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윤 대통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휴가를 이유로 미국 내 실질적인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 면담을 거부하다가 비판 여론의 압박에 마지못해 전화로 짧게 의례적인 통화만 하고 말았습니다. 우려하던 대로 외교 참사를 자초하금한 것이죠. 반면 펠로시 방문을 적극 환대했던 일본은 보조금 지원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 면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부 장차관은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뒤늦게 총력전을 벌이고 있죠. 그러나 잃어버린 기회를 되찾기라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즉, 사후 약방문격의 뒷북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어렵다라는 것이 이것 때문이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5일 방한 중인 미국 의원단과를 만나서 IRA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2일 대선 후보 시절 가진 외교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외교 문제는 독소를 통해 준비를 했고 외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죠.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외교 문제마저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드러대면서 외교관계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에 입각해서 국제사회에 축적된 예측 가능한 법치주의에 따라 하겠다라고 밝혀서 좌중을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저도 이 말을 듣고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인플레 감축법은 지금 기후변화 대응,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 등을 담은 패키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기차, 태양광, 원자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기업들의 인센티브, 세금 공제 등을 제공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후, 에너지 관련 분야 예산만 3,7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495조 원에 이릅니다. 법안 통과 직후 국내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원자력 관련 기업들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한 반면에 특별히 태양광이나 원자력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환호했죠. 전기차 배터리는 지금 보면 반반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득을 얻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금 전기차 제조업체, 특히 현대 기아차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분위기입니다. 인플레 감축법은 지금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 약 980만원의 세액 공제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소비자는 자국산 전기차 구입 시 그리고 캐나다나 멕시코의 전기차 구입 시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 내려가는 자동차 공장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까지도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캐나다는 좀 빠지려고 했었는데 캐나다도 지원해주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 기아차는 직격탄을 맞았죠. 현재 공장이 없는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는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미국 전기차 회사 차량과는 비교해서 약 1,000만 원가량의 가격 인상 효과를 발생한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서 북미 시장을 공략해온 현대차 그룹의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죠. 양사는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의 EV6 등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한 후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최근 조지아주에 건설하기로 한 전기차 공장은 오는 2025년에야 완공될 예정이죠. 그래서 2년에서 2년 반 정도 더 늦어질 것이다.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나 지금 산타페나 산타페 하이브리드 그리고 GV80, GV80에 대해서는 올해 안까지 지금 미국의 공장에서 만들기로 했지만 이것은 지금 가장 잘 팔리는 아이오닉5나 EV6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와 현대차 그룹은 외교 라인을 풀 가동하면서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장부 장관은 이달 유엔 총회 기간, 이게 18일에서 20일 사이인데요. 미국을 방문해서 상무부 장관 등 현지 정부와 의회 관계자와 만나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죠. 중간선거가 있고 지금 미국에 전기차가 돌아왔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에서 이것을 실제로 변화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정부 합동대책반을 꾸려서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 국내 우위를 전달하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워싱턴 DC를 찾아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만 가진 거예요.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주간 미국 출장기를 올라서 현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 지금 전기차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 기업도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게 함정이죠. 미국은 내년부터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에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제조한 부품이나 광물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요건을 적용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지금 캐나다나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광물을 써야 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연내 세부 지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국 원자재 비중을 줄여서 의존도를 낮추게 하려는 전략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중국 기업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죠. 이제 신냉전이 지금 들어서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러시아가 쳐들어갔죠? 쳐들어가면서 지금 신냉전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너희들은 어디에 설래? 미국 측에 설래? 아니면 러시아나 중국의 적성국가 쪽에 설래? 라고 이제 강요를 받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된 것이죠.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나지 않는 것 또한 중국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이를 계기로 한중 우호를 강조하는 등 이것이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오는 15일 리전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방한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만남 여부 그리고 의전 수준 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과 리 상무위원장의 태안엔 대도를 통해서 한국의 외교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펠로시 의장은 패싱했는데, 리잔수 이 상무위원장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두 사람은 양국 권력 서열 3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다른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인플레 감축법 관련 차별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다른 경제 의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죠. 특별히 치포 동맹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양국 마찰은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겠다라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치포 동맹 등 주요 이니셔티브의 핵심 국가로서 중국의 영향력을 대응하기 위해 더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바이든의 노력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만약 치포동맹을 흔들게 되면 이것을 미국에서는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난달에 펠로시 패싱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때 미국에서 분노했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분노했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넘어가서,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블룸버그의 그 기사 내용을 보고, 와, 그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리잔수 위원장이 한국에 들어오죠, 15일날. 15일날 들어올 때, 한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 분을 맞이할까에 대해서 이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 나오게 됩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한국으로 나가야 되고, 이제 한국이 세계적인 주도적인 국가가 돼야 되지만 미국을 따라가야 돼요. 물론 100% 미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힘을 믿고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 중국은 더 믿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 한국 정부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잘 헤쳐나가는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